또 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 제4장 리모델링 파트. 이 리모델링은 꼭 함제가 출제가 되니까 시험에 나올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나와 있죠. 가로 1번 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서 수립권자 나옵니다. 1번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보면 큰 도시의 장들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역시장 그리고 8도 내에 있는 시중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시장 이걸 대도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3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자기의 관할에 대하여 바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각각 자기 도시 안에 있는 공동택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게 될때 여러 가지 이주수의 집중 관리 문제 그리고 그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공사에 있게 되면 세대수가 그 단지에 증가해서 그 단지 주변에 있는 그 교통량이 증가하고요 도로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 이런 것에 대하여 미리 정책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일단 3명에게 그 수립을 하도록 하겠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몇 년을 내다보세요?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요. 그런데 이 대도시가 아닌 50만 미만의 시일지라도 도산위 너좀 수립해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너좀 수립해. 이렇게 수립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도지사 너도 수립해라고 찍어줍니다. 그럴 때는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도지사에게 바로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2번인데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바로 기역, 니은 이건데요. 그럴 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참고로 보시고 그런데 두 번째 줄,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감일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정도. 그리고 이러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작성 기준 작성법은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바로 가로 2번 수립 절차에서요. 1번을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아닌 시의 시장도 포함된다. 50만 명의 시장도 포함된다. 이 자들 아까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였죠.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수립권자들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려면 절차상 며칠상 주민한테 미리 공람시키는가 14일. 그리고 지방 의견을 듣게 될때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 요청 받아부터 며칠 내에 제시하는가? 30일. 30일 내에 제시를 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걸로 본다. 여기까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대도시장을 포함해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까지 포함해서 이 8도 내에 있는 시장은 대도시장이든 아니자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는 이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경우는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 반영하든가 5년마다 이 정도를 좀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02번 626페이지 증축형 리모델링 나와있죠. 증축형에 따라 체크합니다.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꼭 시험에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리모델링은
두 가지 이 공동택의 대수선하는 행위하고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때 증축형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이 공동택을 사용 검사 받고 나서 또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임시 사용 승인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증축인 리모델링 가능한가? 10년이 10년. 아니, 미안해. 15년이죠. 15년이 지나야 되죠. 대수는 10년이 지나면 되고요. 그것은 15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택을 사용한 지 15년이 지나고 나서 증축인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주택법상. 그러면 이 공동택이 바로 노화돼 가지고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떨 때?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할 때만. 그래,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로 1번. 증축했다 또 한번 쳐요. 증축형일 때 대손이 아니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무슨 리모델링 할 때만 안전단 요청해서 실시하는가? 증축형일 때만.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오른쪽 넘어오시면 가로 2번. 시장에서 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선 안 된다. 이거. 자,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 1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는 공동택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아예 철거하고 바로 규모가 큰 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규모가 적은 그런 공동택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서 완전히 밀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알아주십시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628페이지 628페이지 보시면 바로 이 04번이 시험에 잘 나오고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행허가 해가지고요. 가로 1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1번. 자, 공동택 그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호 동의비율 이 다음호 동의비율이라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629페이지 보면 공동택 리모델링 허가 규정에서 동의비율이 나와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해 가지고 잘 봐두셔야 돼요. 아, 작년에도 나왔고 그랬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오른쪽 이런 동의비율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할때 주택법상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허가 받는가? 관할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면 자치구청장 이 자들한테 가서 받고요. 그 공동택이 세종시에 있다 하면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제주도에 있으면 특별자치도지사 그래 주택법상 이네들을 약적으로 시장수 구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네들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것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오른쪽을 보시면 박스 안에 이 박스가 중요하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이 공동택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는 세 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이 공동택의 소유자를 입주자로 합니다.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처가 있어요. 관리사무소. 이네들이 연대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요. 이 공동택의 입주자 대표 기구가 입주자 대표가 있어요. 입대위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 입주자 대표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공동택의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주택조합 측에서도 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그래 얘네들이 바로 추진할 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동택에 살고 있는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야 허가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입주자 사용자 관리처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으려면 얼마의 동의서 필요하냐? 공사 기간, 공사 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다가 여기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입주자가 1,000명이면 1,000명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무산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입주자 대표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입주자 대표 측에서도 야 우리 리모델링 하자라고 결의서를 준비해가지고 바로 그 결의서에다가 리모델링 설계개요, 그 다음에 공사비, 소유자 비용 분담 명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때 얼마의 동의 받느냐? 입주자라고 하는 소유자 있죠. 공동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 전원의 동의. 이것도 한 명이라도 받냐면 무산되겠죠. 그래서 전원 동의,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공동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해서 만들 수 있는 리모델링 주택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조합 만들 때에는 일단 결의하고 결의 증명서, 경관서 등등 서류 전부해서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 신청 인가받으면 조합 만들어지죠. 그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자의 주택 및 토지는 매도 청구해서 팔고 나가라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들 찬성파들끼리 이제 추진하는데 이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이 리모델링 허가를 시작하려면 이 공동택 단지에 10동을 다 리모델링한다 그럴 때 하고 한 동만 리모델링한다 그럴 때 동의율이 달라요. 그 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2번 다음 상에 적혀 있는 야 우리 리모델링하자라는 결의서에 어떤 내용을 적냐?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은 비용 분담 명세. 야 얼마씩 돈 내야 된다 이런 명세죠.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다가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전체에다 체크. 주택 단지 전체가 10동 있다면 10동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주택 단지 전체의 구분 수자 및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와 이 수치를 꼭 암기하세요. 전체는 각 75% 동의와 각 동별은 50%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동자 앞에는 1이 숨어 있어요. 한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75%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수치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리모델링 동의, 리모델링이 동의한 소유자는 바로 이렇게 동의서 받아가지고 얘네들이요. 동의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서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신청 내지 않겠습니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바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이 허가,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가 제출돼 버렸다 그러면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 좀 봐두시고 그것도 한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시공자 선정이 있죠. 이때 리모델링 공사 하겠다라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 받고 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공사를 할 때는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시공자 공사를 맡기죠. 시공자한테 돈 주고. 자 그때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로서 또는 조합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 측에서 건설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으로 선정하는데 이때 시공으로 선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에서 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방법인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했는데 이해상 경쟁입찰을 했건만 입찰자의 수가 경쟁입찰 방법에서 정한 최저입찰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을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바로 경쟁입찰이 아니라 다른 방법인 수계약으로도 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6번에 오타가 나왔는데 제목에 6번 보면 용검사 이렇게 돼 있죠? 6번. 용검사 이렇게 되는데 사용검사. 사자를 하나 써놓으세요. 사용. 사용검사. 사용검사. 자, 이 허가 받아서 리모델링을 들어가서 끝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끝나면 사용할 때또 사용검사 받아야 돼요. 그 말입니다. 6번. 그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시장수 구청장 사용검사 받는데 이 정도 보시고 7번에 1번과 2번, 3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동택 1번에 보면 공동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분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었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서 어떤 집은 복도를 털어가지고 전용 면적이 늘어났어. 어떤 집은 그 승강기가 들어섬으로써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유 부분이 리모델링 공사에 의하여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한 걸로 강조한다는 것. 다만 세대수가 증가가 있게 되는 리모델링 경우는 권리변동 계획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공동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전유분 면적으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 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않은 걸로 본다는 것. 그리고 이런 대지 사용권 공용 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소유자가 집합금으로 소유미 관련한 법률에 따른 규약에 따라 하면 돼요. 규약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규약이 정함에 따라 처리해도 됩니다. 그 규약이 정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는 것. 이 정도를 봐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632페이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633페이지 보칙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있죠?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뜻이 나옵니다. 주로 서민들한테 공급되는 주택이에요. 그분들은 주택을 그 통째로 밑에 대지 지분까지 사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게 되는 사업주체가 있다. 주택이 있고, 이 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택을 우리가 구분수익과 하나를 분양받는다 하면 그에 따른 대지 지분도 함께 따라오죠. 그래서 이 주택하고 대지 지분이 함께 분양이 되어서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없는 서민들은 지분가까지 다 포함해서 분양가를 내라 하면은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있다. 사업자가 그냥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주택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가 좀 싸서 그나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죠. 이때 이걸 토지, 이거 토지 임대부, 이것으로 토지 임대부, 임대부 주택, 그래. 토지는 이네들한테 임대줬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그래. 이때 토지 임대부 주택의 경우 이 사업자는 이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이 토지 임대체간 몇 년을 보장해야 되냐? 40년을 보장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을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40살이었다 그러면 40살이면 아니 뭐 20살이었다, 30살이었다. 40살이었다면 40살이면 80살이고 30살이 분양받으면 40년 지나면 70살. 그래서 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장기간 이렇게 그 소유관을 인정해주자 이겁니다. 그때 토지 임대는 40년을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갱신도 할수 있어요. 갱신은 여기 공동택 소유자가 100명인데 100명이 중 75명이 좀 갱신을 해주라. 그러면 갱신해서 다시 40 연장됩니다. 40 연장이면 80년은 충분히 살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돌아가시대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주택에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토지 임대부 분양대로 해요. 자, 가로 1번에 1번 40년, 40년, 75 이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의 소유자들 구분 소유권을 지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이 사업자는 이 토지를 임대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임대차 기간은 40년인데 이때 그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 간주돼서 바로 이 주택을 소유자들은 지상권자와 같은 그런 사용수권을 절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팔고 가더라도 사갔던 사람들은 바로 그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이 아닌 민법에 의하면 민법 280조 보면은 지상권 최단 전속기가 있잖아요. 건축물로 소유, 건축물 중에서도 경관 건축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면 최단 전속기간이 30년 이상 보장된다. 근데 여기는 바로 40년이나 보장되고 있죠. 충분히 보장을 해서 주택을 분양받아간 자들이 주관정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 봐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제2절 주택 상환 사채 나오는데요. 635페이지 자, 주택 상환 사채 나 있죠.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 이거 토지 임대부 주택을 갑이 분양받아 살고 있다가 팔고 나가려고 한다. 그때는 우선적으로 누가 이걸 사가지고 다시 이걸 우리 없는 서민들한테 다시 이걸 분양하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을 하게 그럼 돼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갑이 살다가 나간다 그럴 수도 있죠. 그때는 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주택을 좀 사주세요라고 매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걸 사드립니다. 사드려가지고 다시 없는 자들한테 다시 이것을 매각해서 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상환 사채가 나오는데, 이 주택상환 사채는 본 시험에서 꼭 나올 거니까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상환 사채가 635쪽부터 637조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 주택상환 사채 이거 출제가 유역사니까 중엽해 가지고 좀 받으세요. 이 주택을 건설해 가지고 이걸 갚아줄 테니까 상환한다. 이걸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할 테니까 회사에서요 파는 채권이 주택상환 사채. 이때 그러면 회사는 어떤 회사에서 파느냐? 바로 공적 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민간업자인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 이 두 사업자만 이렇게 발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때 등록사업자 민간업자니까 이걸 우리한테 야 3억짜리 내가 주택을 건설 갚아줄 테니까 사가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샀는데 이제 부도나버렸다 그러면 3억의 재산이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야 등록사업자 너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가 발행하려면 바로 반드시 보증을 먼저 받아라. 네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보증을 너는 받았을 때 한해서만 이걸 발행하도록 하겠다.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바로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발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 발행을 하게 될 때요, 이네들 발행계획서 작성해서 승인받습니다. 누구한테 승인하느냐?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아요. 꼭 알아주시고, 이때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이 기명주권으로 발행합니다. 여러분이 이 증권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증권에 딱 기록해 주죠. 이름명 기록한다. 그래 주택상환 사채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주택상환 사채. 주택상환 사채에서
따다당 해서 누가 이 채권자다. 누가 발행했다. 3억짜리를 건설해서 주기로 했다. 이렇게 주택상환 사채를 만들어서 줍니다. 이름까지 써서 줘요. 그래 기명주권으로 발행하지 무기명주권 하면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액면가가 3억이다. 그러면 3억을 다 받고 팔아도 되고 2억 9천에 팔되 3억짜리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액면금액 그대로 받고 팔아도 되고요. 아니면 할인가로 발행해서 나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발행을 해서 줬다면 이 발행자인 이네들 바로 이 사채를 사갔던 사람이 갑이다. 그러면 갑한테 3년에 주택을 건설 상환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상환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3년 상환이었고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이 것을 사갔던 이 갑은 바로 일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걸 중대해약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외적으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세대원 전원 모두 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간다든가 세대원 전원이 해외 2년 이상 체류한다든가 해외로 아예 이민가다든가 전원이 그리고 이 분양받았던 그 지역의 다른 지역 생업상 근무상 사정 질병치와 결혼 문제 때문에 다른 지로 이사간다. 그럴 때에는 바로 이걸 중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아니면 양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했던 등록사업자 있잖아요. 이자가 발행해서 팔아먹었는데 법을 위반해가지고 등록을 말소당했다 합시다. 이 오늘 말소를 당했습니다. 이미 발행했던 사채가 있습니다. 갑한테. 그러면 그 말소 효력은 이미 발행했던 주택상환 사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미 발행했던 사채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 그래서 이 발행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이 주택상환 사채의 발행에 대해서는 이 주택법에 있는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데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적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635페이지 발행권자 2명 보시고 2번에 1번 승인권자 국토교통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넘어서 보면 636페이지 등록사업자의 발행요건이 있죠. 꼭 이자는 금융계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만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발행 요건이 있습니다. 동그란 1번, 2번 있죠. 등록사업자는 법인이어야 된다는 것. 자본금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지역이 300호 이상이면서 발행 규모는 밑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만 발행 가능하다. 4번의 김영증권, 그 다음에 밑에 5번의 내용 통과하고 6번 증여표, 아까 했으니까 꼭 증여표하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록사업자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가로 1번,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양도 중대해약이 있죠. 이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대해약할 수 없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사유가 있으면 중도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 1번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이사가야 된다.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 가능하다.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양도를 해서 넘겨받는 자는 명의변경 확실한데 2번 주택상환 사채의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본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환 기간 중에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로 4번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상환 기간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까지 한데 이때 외주로 가로 3번 보면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준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 상환도 가능하다 받으시고 마지막 줄 주택상환 사채 발행하려는 이 주택법에 규정한 것을 먼저 적용하는데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정도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639페이지 입주자 저축이나 했죠. 입주자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좀 보십시다. 먼저 1번 입주자 저축 1번 위에 보면
국토부 투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의 일부를 저축해 하는데 이걸 약적으로 입주와 저축이라 합니다. 이러한 입주와 저축은 또 하나 2번 보십시오. 바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입주자 저축을요. 다른 말로 입주자 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합니다.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이렇게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 입주자 저축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 합니다. 이거 써놓으시고 이 같은 말에 그래 과거에 입주자 저축은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품 이런 게 있었는데 없어버렸어요. 이걸로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입주자 저축인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저축이라는 것. 이렇게. 그래 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요. 국민택이라든가 민영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41페이지 청문대상에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요. 또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 짓고 농지법은 다음 주에 하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